둘레길을 걷는 바로 이분, 59세 조정자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. 좋다. 매일 1시간씩 걷는다는 그녀. 10분, 5분 막 이 정도도 걷기가 조금 힘이 들었어요. 근데 이제는 걷는데 무리도 없고 숨도 차지도 않고 건강 많이 회복했습니다. 과거 단 몇 걸음에도 숨이 차 활발한 활동 자체가 어려웠다는 정자 씨는 복근 맥문동 분말의 도움으로 폐 건강을 되찾았답니다. 폐 건강을 되찾은 후에도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호흡법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. 폐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는 게 폐 건강을 유지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쉬는 숨은 얕은 호흡에 불과하거든요. 이런 경우엔 호흡근의 노화를 부추겨서 호흡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복식 호흡의 경우 폐 깊숙한 곳까지 공기를 불어넣게 되고 호흡근을 더욱 강화해 폐 건강과 호흡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편안하고 시원하게 숨을 쉬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과거 정자 씨는 숨 쉬는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. 한 5년 전쯤에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정말 오래 갔어요. 열흘 정도가 넘었을 때는 목이 너무 많이 아파서 침을 삼키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서 CT를 찍었죠. 오른쪽 폐 끝쪽에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. 그때는 뭐 저건데 폐암 1기 진단을 받았죠. 5년 전 따스한 햇살 아래 만개한 벚꽃이 거리를 수놓았던 그날 정자 씨는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. 그때가 정말 벚꽃이 정말 환하게 폈을 때예요. 그 벚꽃이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. 정말 그 정도로 암담했죠. 정말 암담했어요.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그날의 아픔.